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는 소중한 게시글과 정보글에 대해서 요청해주시는 분에 한해 유튜브로 올려드리고 발생되는 조회수만큼의 수익을 게시자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커뮤니티 활동력을 타 커뮤니티에서 무상노동 및 셀프 노비로 허비하지 마시고 코몽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활동력과 시간을 충분하게 보상받으시면서 즐겁게 커뮤니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명부님이 올려주신 주식 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 정보 하이브, 예, 방시혁 의장이 이끌고 있는 하이브라는 그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인데, 관련 정보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 단독이라고 해서 오늘 뉴스사에 있는 내용을 본것 같은데, 어도어 경영진 하이브 공격 직전 주식 팔았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올라온 기사입니다. 하이브 금감원의 어도어 경영진 조사 요청, 민희진 대표 측근 S 부대표 주식 매매 시점 두고 조사 요청, 주가 하락 유도한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민 대표도 조사 요청. 화이브 측 어도어 경영진 카톡방에서 주가 하락 공모했다 주장. 이 기사는 5월 14일 09시 45분 마켓 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민희진 대표님과 하이브의 사진이 동시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심오한 영역이라 뭐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이 증발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주가를 떨어뜨린, 일부러 허위적으로 떨어뜨린 이후에 매수를 해서 다시 올려서 수익을 챙긴다면은 이것이 앞뒤가 맞는데, 여기서 앞에서 이거를 매매를 미리 시키고 주가 하락을 유도했다면은 이게 말 그대로 엿먹어 보라는 얘기밖에는 없는데, 이해관계가 그렇게 하기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원한을 지고 했길래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인지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왜 일반 개미들이 너무 많이 다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될 텐데, 이것이 지금 아주 뭐 고래 싸움에 뭐 새우 등이 다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하이브에서 지금 주주로 계시다가 지금 지옥행 맛을 보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주식 종목 정보에 대해서 요청해주신 영상 게시글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